마, 내 부산일고통 박대사인데 이반통이 누구? 죽고 싶나? 이반통이 누구냐고? 여기 통이 누구니? 야이 개새끼들아 다 뒤지고 싶나? 내 부산일고통 박대사이다. 네가 요통이라 카던데 자나에다 깨암치자. 무섭다. 돼지 새끼가. 형님 오늘 바빠가지고 특별히 안 때리고 돈만 받을게. 차비 빼고 다 줘봐 이 새끼야. 이 서울 새끼들은 가 신화맹크로 말이 이래 맞노. 얼른 들어오나. 와 쪼리나 쪼리면 쪼리나 가든가. 빙시 새끼야. 뭐라고 이 씨발로마? 응? 야. 대단한데? 아빠 봐라. 평범한 오후. 이게 시선이야? 야 너 내가 뒤져서 나오면 너 진짜 뒤져. 오호 라임 쪼는데. 뒤져. 여느 때처럼 삥을 뜯고 있는 일진들. 아, 안 돼, 왔다. 오, 이씨. 핸드폰. 놔라, 이씨. 아, 진짜. 오, 5만원. 어? 어? 뭐냐고, 이거. 이거 진짜 안 되는데요? 이봐, 놔라. 이거 문제집 봐야 되는데. 야, 좋은 말로 하죠, 놔라. 이거 진짜 안 해야 되는데. 아! 진짜. 그때, 그 모습을 목격한 한 여학생이 한 학생을 데리고 등장합니다. 돌봐줘야지. 그렇게 돈 뺏고 때리면 안 되죠. 깜짝 놀라잖아. 선배가 돌봐주니까 돈을 받는 거야. 딴 새끼들한테 안 맞게 돌봐주고 돈 받고 기브앤테이크. 오케이? 양아치. 말이 좀 잘 따. 야, 너 안 도와줄 거면 왜 따라왔어? 나 끼기 싫어. 간다. 너 학폭에 신고할 거야. 이발련이. 그렇게 시작부터 더러운 핑크빛 기류가 생길 것만 같은 불안감이 드는데. 좋은 말로 할 때 일로 와라. 결국 지켜보던 태풍이 나서게 되죠. 뭐냐 이 시츄레이션은? 죽고 싶냐? 누가 죽을지는 붙어봐야 알지. 야, 밟아. 그렇게 싸움이 시작됩니다. 며칠 후 일진들을 박살낸 태풍에 반해 부산을 제패하고 서울로 온 태산이 전학을 오는데요. 마! 내 부산일고통 박태산인데 이반통이 누구? 죽고 싶나? 이반통이 누구냐고? 아무도 자신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지 않자 태산은 완벽한 서울말로 아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여기 통이 누구니? 야, 이 개새끼들아, 다 뒤지고 싶나? 이봐, 통이 누구냐고! 내다, 내, 어? 내 여 통이다, 이 새끼야. 들어가 앉아! 어디 시야 시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지? 한편, 일진들은 옥상으로 모이는데. 익준이 형이 왜 비즈니스 안 하냐고 묻던데요? 돈 갖다 준 지 얼마나 됐다고? 야, 수금액이 너무 적다고? 아이씨, 이발, 진짜. 3학년 일진장 상민은 태풍에게 일진들이 발렸다는 걸 알게 되죠. 그 2학년에 김태풍이라고? 너 그 새끼한테 발렸다며? 발린 게 아니라 그 새끼가 기습적으로 정신 새끼. 야, 쪽팔리니까 어디 가서 논다고 하지 마라. 곧이어 태풍에게 발린 일진 정태는 그의 반으로 찾아와 괜한 행패를 부리는데요. 정말 뭘 쳐다봐 이 새끼들아. 하던 거에. 이 뭘 보는 거야, 저 중3! 쪽팔리게 중3이 뭐냐, 중3이! 와, 난 또 공부 존나 잘하는 줄 알았네. 중진 같은 새끼, 진짜, 씨. 너 중3 문제라도 풀 수 있냐? 어이, 씨발놈아. 죽고 싶냐? 전에 맞은 게 기억 안 나나 본데, 차 맞기 전에 책 다시 갖다 놔라. 너 진짜 뒤지는 수가 있어. 둘만 우리 형이가. 아니, 3학년이 일진인데. 그래. 일촉즉발의 상황. 다행히도 종이 울립니다. 조심해라. 깝치다 뒤진다. 잠시 후 우리 순진한 태산은 통이 되겠다는 열망 하나로 일진들을 찾아가는데요. 마! 내 부산일고통 박대사이다. 네가 요통이라 카던데 자나에다 깨암치자. 무섭다. 돼지 새끼가. 아이씨, 발 좆같네. 어디다 막 만만하다고 소문났냐? 형님 오늘 바빠가지고 특별히 안 때리고 돈만 받을게. 차비 빼고 다 줘봐 이 새끼야. 이 서울 새끼들은 가 신화맹크로 말이 이래 맞노. 얼른 들어오나. 시간 간다. 와, 저리나. 저리면 저리나 가든가. 빙시 새끼야. 야, 뭐라고? 뭐라고 이 씨발로마? 새끼 봐라. 야, 응? 야,
귀여워. 대단한데? 아빠 봐라. 딸 중심 같은 새끼들. 이씨. 딸 진짜. 중심 새끼들아. 존나 웃기지 않냐? 몇 시간 후. 네, 부산 일고통 박태산인데. 야, 통이 뭐냐, 촌스럽게. 이거 조사해봐야 돼. 내가 볼 때 최소 10년. 통. 일진들에게 두들겨 맞은 태산은 통이 되고자 이번엔 태풍을 찾아오는데요. 어디 가서 쉽게 맞을 프로필이 아닌데 이거 오지게 맞았네. 색 잘 나왔다, 야. 떡가리는 빠져있으라, 이 새끼야. 떡가리, 이 쿵푸 팬더같이 생긴 새끼가. 이씨. 어이, 사나이답게. 나이다염 치자. 하지만 태풍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싫은데? 아, 서울 새끼들 와 이래 꼬러 많어. 씨발 통대기 존나 어립네. 좋다, 다 댐비라. 통 니걸? 진짜? 참말로? 그래, 이 새끼네. 너 구라 왜 까냐? 그 이후로 태산은 태풍의 친구가 됐죠. 절마 그랬어야 하고. 생긴 건 곱상하니 범생이만큼 생겼는데. 그리고 친구가 된 태산에게 태풍의 전설과 같은 일화를 들려주는데요. 나랑 민구랑 신입생 때 정태한테 삥뜯기고 존나 맞고 있었어. 그때 태풍이 나타난 거야. 둘이 살바라게 보다가 정태하고 일진 애들이 태풍이한테 덤벼들었지. 그 얼마들은 몇 명 있었는데? 13명인가? 씨발 몰라. 아무튼 존나 많았어. 태풍이 한 방에 잡히고 한 방에 잡히고 정태까지 그냥 한 방에 몰랐지. 한 대도 안 맞고 얼굴이 깨끗했다는 거야. 카이트가 목범이었는데. 브라보, 대단하네. 그럼 뭐 이렇게 통이가? 그거 좀 복잡한 문제인데, 한 달 전에 상민이라고 3학년에 복학한 놈이 하나 있는데. 근데 확실한 정보통에 의하면 종합 격투기, 주짓수, 태권도까지 이건 학생이 아니라 완전 무도인이야, 무도인. 이 근처 학교장들 몇이 까불다가 전부 1분도 못 버티고 쓰러졌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러면 왓꾸른긴데. 이 작년에 한 선배하고 붙었는데 완전 병신을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 그 선배 아직 휠체어를 탄다는 소문도 있어. 그건 좀 이상한 건 그동안은 싸울 때 젠틀하게 맨손으로 싸웠다는데 그 선배하고 붙었을 땐 쇠파이프를 썼다는 거야. 어우씨, 졸라 센 데다가 성깔까지 들어본 놈네. 상민이 믿고 정태새끼가 태풍이 노리는 것 같던데. 그럼 뭐 상민이가 뭔가 하는 놈하고 태풍이하고 나이다이 치는 기가. 그건 모르지. 태풍이가 워낙 싸움하는 걸 싫어하니까. 근데 만약에 붙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태풍이가 이기기는 힘들걸? 아니, 내 확실한 정보통에 의하면 태풍이가 전학 오기 전 중학생 때 전라도 전체 짱이었대. 뭐 또래에선 상대가 없어서 고등학생이나 건달들하고 붙었는데 뭐 한두 명 정도는 그냥 껌이었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조직에서 태풍이한테 프로포즈를 했다는 소문도 있어. 아우, 야가리 파이터 진짜 확. 그럼 내가 상명관 붙을 거. 와우. 하, 내 못 믿나? 마, 내 부산을 이고 통! 박태산! 통! 박태산 통! 서울에선 통이 아니고 짱이라고. 이 촌놈아. 어허이, 짱! 짱보다는 통이 훨씬 더 남자답고 까리하다 아이가. 내가 아는 짱은 다 가슴아들 뿐인데. 리코 짱, 아키라 짱, 나카무라 짱! 와우, 남자다잉. 어? 공유하자. 마, 니는 니 딸내미 딴 놈이랑 공유하나? 취하라 새끼야. 고만 쳐 씨부리고 케이크나 쳐 드세요. 니가 다 처먹잖아, 빈신아. 그 시각 일진들은 아지트에 모여 불법적인 일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야, 적당히 좀 마셔. 좀 더 일가야 돼. 왜 그걸 꼭 해야 돼? 그냥 애들 삥 뜯으면 되잖아. 좆빠지게 삥 뜯어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너 존나 싫어. 아, 씨발 토나 진짜. 씨발, 너 이럴 줄 몰랐어? 그러면 씨발 집에 처박혀서 공부나 하든가. 이 씨발년아. 오씨, 야야야, 한 새끼 걸렸어. 근처에 있대. 뭔지? 예, 지금 막 들어갔답니다. 그들은 은지를 이용해 남자들에게 함정을 판 후 가자? 협박을 해 돈을 뜯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살살 좀 해. 신고당하면 골치 아파. 야! 아, 몸 그렇게 오래 씻어. 대충 하고 나간다. 뭐, 뭐야 얘들아. 네 애비다 이 새끼야. 아이 씨발놈이. 개새끼. 오빠. 오빠? 와, 이 아저씨 공무원인데요? 네, 공무원 아저씨. 합의 뭐든가 경찰서 가든가 선택해. 혼란 이거야? 아, 공무원이라며. 공무원 본 거 그렇게 안 많아. 아, 이것도 현금 서비스 받아서 겨우 만들어 온 거야. 꺼져 이 개새끼야. 몇 분 후
오늘 오빠랑 친하게 연애 한번 할까? 어, 상민이! 일진짱 상민은 그렇게 갈치한 돈을 가지고 졸업한 건달 선배 익준에게 그 돈을 상납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마셔 마셔. 어? 고생했다. 이게 뭐냐? 이게 다야? 지금 나랑 장난가냐? 게임 아이템도 몇백씩 해 이 새끼야. 다음엔 좀 더. 다음은 씨발. 너 내가 선수형이 더 하라 그랬지. 가출하거나 술집 나가면 깔렸잖아. 이 새끼 봐라. 이딴 소리 안 나오게. 수금을 제대로 해오던가 이 새끼야. 사실 이 둘 사이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악연이 있었는데요. 사람한테 치겠다? 나도 이너처럼 병신 만들게? 뒤지기 싫으면 시키는 거나 잘해 이 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 한편 태풍이 일하는 곳으로 찾아온 지우. 어서오세요. 주문 받을. 그리곤 그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를 수줍게 건네는데요. 태풍아, 네 여친 이불 깔아줘야 쓰겠다잉. 여친 아니라니깐요. 아니긴 멋이가 아니냐. 어? 이틀이 몰다가 와가지고 네 쌍파태기만 쳐다봤었는데. 사장님 들어가세요. 알았어, 나 들어갔나 이 새끼. 에이씨. 근데 내가 바나나 우유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급식 먹고 매일 바나나 우유만 먹잖아. 아. 그런데 이 바나나 우유만 좋아하는 눈치 없는 놈은 역대급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학원 끝나고 피곤한데 왜 자꾸 카페로 와? 그러니까 사장님이 여친인 줄 알고 오해하시잖아. 오해? 아, 오해였구나. 나 먼저 갈래. 야, 같이 가. 바래다 줄게. 됐거든? 여친도 아닌데 뭘 바래다 주냐? 바나나 우유나 먹고 노란 똥이나 싸라. 다음날 태풍아, 바나나 우유 없나? 네, 먹이 몇 개야 그러는데 있으면 좀 넣어라. 안 좋아하는 게 다 줄게. 없어. 네가 바나나 우유를 다 고르고 웬일이냐? 지우 때문에? 야, 힘내. 사귀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우리 사귄 거였니? 그럼. 그렇게 잘 싹 붙어 다니는데 그게 안 사귀는 거냐? 니들 사귀는 거 너만 빼고 학교 애들 다 알아. 인정? 동의? 보강! 예! 한편 일진 정태가 태풍에게 번번이 패하자 학교장 상민이 직접 나서게 되는데요. 지우야! 그리고는 우연히 지우와 마주칩니다. 야, 너 되게 예쁘다. 최지우, 남친 있어? 남친 같은 거 없어요. 그럼 나랑 사귀자. 나 돈도 많고 쌈도 잘하는데. 딴 데서 찾아보세요. 또 보자. 사실 상민이 태풍을 찾아온 목적은 그를 자신의 서클로 영입하기 위해서였죠. 야, 김태풍. 오, 깡은 마음에 든다. 너 우리 서클에 들어와라. 싫은데? 아, 왜? 형이 용돈도 많이 주고 맛있는 것도 사줄게. 어? 그때 뭐? 끼어드는 태산. 왜 부산 일거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부산에서 전화가 왔다고. 잠시 후 상민이 형 진짜 태풍이 우리 서클에 가입시킬까? 아, 난 둘이 제대로 한판 붙는 줄 알았는데 좀 싱거웠어. 아, 근데 태풍이 들어오면 정태 밀리는 거 아니야? 야, 씨발, 정태만 찬밥되는 게 아니야 새끼야. 우리까지 같이 찬밥된다고 중신아. 아, 근데 그 새끼 진짜 지리던데. 야, 상민이 형한테 반말로 그냥. 야, 오줌이나 지리지 마, 이 새끼야. 또 묻었어, 또. 중심이. 안 묻었어, 새끼야. 한편 상민은 또다시 지우에게 호감을 표시하는데요. 어, 이쁜이. 안녕. 꽤 무겁네. 아, 괜찮아. 이쁜이가 이걸 어떻게 들고 왔어, 힘들게. 그리곤 태풍이 보는 앞에서 고백을 갈겨버리죠. 나랑 사귈래? 싫은데요? 알았어. 또 보자, 이쁜이. 마음이 급해진 태풍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 노력해보지만 지우야. 지우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죠. 저기 피자 먹으러 갈래? 바빠. 학원 가야 돼. 친구, 난 기꺼이 함께 피자를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네. 피자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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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서 피자 뭐 먹지? 포테이토. 아, 고구마 피자. 그렇게 눈물 젖은 피자를 먹으러 가던 중 포크가 맛있어야 되지. 왜? 갑자기 타 학교 양아치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요. 돈 좀 있냐? 겜방 가야 되는데 옷 가네가 좀 모자르네. 그냥 가자. 사실 양아치들은 김태풍,
의도적으로 태풍을 노리고 찾아온 것이었죠. 네가 2학년 짱이라며. 아, 내가 2학년 통. 아이, 짱이다. 넌 뭔데? 내는 박태산이다. 박태산? 아, 특보잡인데. 죽고 싶는. 누가 보냈냐? 왜 후달리냐? 처먹기 싫으면 돈을 내든가. 그냥 가라. 조져. 어이, 통통이. 통통이? 의의가 없네, 이 개새끼가. 그러던 그때 적인 줄 알고 있었던 3학년 일진짱 상민이 나타나 네가 보냈냐? 태풍을 도와주는데요. 진심이냐? 한다. 그렇게 상민은 남자다운 태풍이 점점 마음에 들었죠. 너 내 동생 할래? 싫은데. 하지만 태풍은 달랐습니다. 아니 저 새끼는 뭐 말만 하면 싫대. 아, 저 새끼. 야, 괜찮냐? 배신 자새끼. 나 또 존나 맞았잖아. 아가리 닥치라. 진짜 똑바로 해봐. 야 유나 해봐. 다음날. 하나 둘 셋 넷. 눈빛. 아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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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일진 무리에 새로운 여학생이 합류하고. 누구? 아, 유나라고. 같은 반이에요, 오빠. 아, 그래? 반갑다. 상민은 정태를 부르는데. 야, 정태. 나 좀 보자. 사실 다른 학교 학생들이 태풍을 급습했던 건 태풍에게 원한이 있던 정태가 꾸민 짓이었는데요. 너 태풍이 깔려고 다른 학교 애들 불렀냐? 야, 이 씨발 쪽팔리게 진짜, 이씨. 까고 싶으면 네가 직접 해, 이 새끼야. 다른 학교 애들 끌어들이지 말고. 나 우리 애들이 다른 학교 애들한테 맞는 거 못 본다. 정태야. 정태야! 잘 좀 하자. 어? 씨발 진짜. 씨발 새끼가 씨. 한편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태풍은 무서워, 무서워. 가빨리, 가빨리. 그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 선물을 매일같이 받고 있었는데요. 이에 지우는 질투를 느끼고 즉각 행동에 나섰는데. 얘들아 잠깐만. 앞으로 태풍이한테 이런 거 주지 말래? 왜요? 오빠 바나나 우유 좋아하는데? 태풍이 나랑 사겨. 그런데요? 오빠랑 언니랑 사귀면 이런 것도 못 줘요? 언니랑 헤어지고 나랑 사귀자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언니랑 오빠랑 안 헤어지고 계속 사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너 참 똑똑하다 얘. 그럼 오빠한테 우유 갖다 놔도 되죠? 그때 미안. 태풍이 나타나 지우의 편을 들어줍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받는 거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결정타를 날리는데 특히 내 여친한테 더욱. 고백이냐? 인정. 접수. 그렇게 우려했던 최악의 결과가 일어나고 맙니다. 바로 대입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치환을 해서. 그렇게 사귀게 된 둘은 신성한 교실에선 해서는 안 될 더러운 애정 행각을 하기 진짜. 시작하는데요. 네가 가르쳐주니까 더 쉬운 것 같아. 네, 그랬다야. 야, 애들이 봐. 앙탈이냐? 아, 진짜. 아 배파. 와 니 똥 메린나? 그 참은 뱀비 된다. 얼른 가서 똥 싸고 온나. 아 진짜 아프다는 게 아니잖아. 조꼬라지를 보고도 너는 괜찮냐? 응 내는 괜찮다. 얘도 원래 부산에서 인기 많았다 이거. 내가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부산이 어디 뭔 외계 행성 이름이냐? 와 내 못 믿나? 부산 여자들은 뭐 눈이 뒤통수가 달렸냐? 와 어디 가노 새처럼아. 부산에 여자 꼬시러 간다 새끼야. 어허 와 니는 뭔 신기가 가봐야 소용없다. 그날 밤 이 악마 같은 것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죠. 어? 아 하지마. 하지마 진짜 하지마. 뺀다고 했지. 아 미안. 아파? 다음날 건달. 내 말 맞지? 태풍이 아빠 건달인 거. 내 확실한 정보통이야. 아우 진짜 그놈의 정보통. 어쩌다 하나 맞았다. 하나 맞았어. 너 내 정보통 무시하냐?
누가 보지 마시라. 건달인데. 한편 적시야! 적시야! 상민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던 정태는 상민과 친해지기 위해 일친 서클로 들어온 유나에게 몹쓸 짓을 하려는데. 어우 잘 먹네. 어이구 잘 먹네. 왜 그래?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괜찮아? 어? 술 한 잔 더 먹을까? 자 이거 먹어. 이거 마시는 거야? 자 짠하고 쭉쭉 마셔. 응. 나 먼저 간다. 놀아라. 들어가십시오. 잘해. 잘하지. 잘 찍어라. 그 시각 휴대폰을 놓고 온 상민은 아지트로 돌아가 정태의 양아치 짓을 목격하고 분노하게 되는데요. 개새끼가 이씨 뭐하는 거야 이 새끼야 야! 하지만 정태 또한 익준 선배에게 미리 연락을 했었던 것이죠. 왜? 치게? 쳐봐 이 새끼야 이 씨발 좆도 아닌 새끼가 이씨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누나 생각나냐? 그만두겠습니다. 사실 몇 년 전 익준의 동생이 상민의 친누나에게 오늘 일어났던 양아치 짓을 똑같이 했었고. 장난하냐? 너 때문에 병신 된 내 동생 아직 휠체어 타요. 눈이 뒤집힌 상민은 익준의 동생을 반병신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 불쌍한 새끼 장사 미처는 만들어줘야 되잖아. 양심적으로다가. 안 그래? 그래도 더 이상은 못합니다. 그래 알았어. 니네 누나 동영상 인터넷에 올리지 뭐. 아니다. 남친한테 먼저 보낼까? 또 정신병원 입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악마처럼 비열했던 익준은 가! 하기 싫은 놈 억지로 시킬 수도 없고. 그날 찍었던 동영상으로 상민을 협박해왔던 것이었죠. 할게요. 얘들아 작업 시작해라. 돈 벌자. 그렇게 상민은 자수를 할까 수없이 고민했지만 결혼을 앞둔 행복한 누나를 보며 자신의 마음을 접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유나년이 순순히 한다고 할까? 몰라. 동영상 인터넷에 뿌린다고 하면 하겠지. 결국 일진들은 본격적으로 유나를 협박하는데. 싫어. 나 못해. 야 씨발 레알하는 것도 아니잖아. 모텔 들어가면 먼저 씻을게요 하고 화장실 가서 문자만 하면 끝나. 그래도 못해. 씨발 년아. 봐. 보라고. 이거 네 폰에 있는 새끼들한테 다 뿌릴까? 야, 존나 별거 아니야. 눈 딱 감고 한 번만 해봐. 잠시 후. 너 예쁘다. 몇 살이니? 왜 그러긴. 네가 좋아서 그러지. 먼저 씻고 할게. 씻긴 뭘 씻어. 아 싫어 싫다고. 아 나 이 씨발 년이. 아 씨발 진짜 X됐네. 아 씨. 아 익준형한테 뭐라 그래 씨. 그렇게 일이 틀어지자 양아치 정태는 자신이 혼날 것만 걱정하고 있었고 상민은 유나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똑바로! 똑바로 하라고 이 새끼야! 내 정신 안 차릴래? 사업이 우습냐? 그 새끼 나올 때 따라가서 잡았어 이 새끼야! 이씨. 상민이 이번 달 수금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새끼야! 그만하시죠. 씨발 그래! 그래 한번 뜨자. 씨발 뒤졌어 이 개새끼. 뒤졌어. 야! 야! 어디가! 일로 와봐! 상민이 삐딱하게 굴면 바로 연락해라. 예 알겠습니다. 다음날 다 나가. 아 씨발 나가라고. 유나는 일진 무리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일진들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죠. 야, 너 계속 짜증나게 할래? 꼭 쳐, 맞아. 정신 뭐 하는 짓이에요? 그때 지우가 이 상황을 목격하죠. 가자, 이 쌍년아. 학폭위에 신고할까요? 뭐 이런 개또라이가 씨. 야야야, 쟤 태풍 여친이야. 너 남친 믿고 까불다 진짜 뒤져, 이 쌍년아. 몇 분 후. 앞으로 나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 왜 그러냐, 친구끼리. 치워, 개새끼. 씨발년이. 그날 밤 야 도망을 가? 일진들은 또다시 유나를 협박하고 있었죠. 어디 갈 거냐고. 제발 보내줘. 보내주면 이 새끼야 보내줘. 너를 달라고. 씨발년이 야 빨 진짜 처음 말할 때 들어야지. 그만하세요.
새끼야! 뭐 씨발 어쩌라고. 이따 장사를 나가야 되는데 이 새끼가 말을 안 들어 처먹잖아. 네가 대신 나갈래? 개새끼야. 그만해라. 포기해. 죽기 전엔 절대 도망 못 가. 그렇게 절망적인 말을 들은 유나는 자, 이제 다 씻었어?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고 맙니다. 죽었어? 모른데. 아, 씨, 안 된다. 일친 줄 알았다니까? 아, 존나 짜증나, 진짜. 네가 인간이냐? 그럼 뭐, 넌 얼마나 인간적인데. 갑자기 착한 척을, 씨. 같은 시각, 상황이 이렇게 되었음에도 이 악마들은 일말의 죄책감조차 없었는데요. 야, 신경 쓰지 말라고. 지가 스스로 손목 끊은 건데 우리가 뭔 죄가 있어. 우리가 죽인 거 아니잖아. 신고해봐야 우린 기껏 벌금이나 뭐 2, 3년 살다 나면 끝인데 걔는 동영상 인터넷에 풀리면 평생 괴로운데 이씨, 너 같으면 신고하겠냐? 절대 신고 못해. 거기다 너 미성년자잖아. 아, 맞다. 형이 비즈니스한데 그렇게 띄엄띄엄할 사람이냐? 근데 이 새끼 왜 안 와? 상민이 감시 잘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 시각 양심의 가책을 느낀 상민은 미친 듯이 샌드백을 치고 있었죠. 다음날 유나가 신고할까봐 무서웠던 양아치들은 또다시 그녀를 협박하기 위해 병원까지 찾아오는 악마 짓을 합니다. 짱년이 신고라도 하면 어떡할래? 일단 잘 굴려보고 신고 안 되면 뭐 동영상이라도 인터넷. 상민이 어디? 그런데 그곳에서 유나의 병문 안으론 상민과 마주치죠. 사실 상민이 이곳에 온 이유는 유나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서였는데요. 미안하다. 꺼져. 우리 누나도 너랑 똑같은 일을 당했어. 근데 왜 그랬니? 왜 그랬냐고! 익준이 그 새끼가 우리 누나 동영상 갖고 있어.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바로 잡을게. 어떻게? 자수할 거야. 됐어. 소용없어. 나만 더 힘들어져. 싸우지 않으면 절대 끝나지 않아. 이제 끝내고 싶어. 어제 우리 학생 하나가 불행한 선택을 했다. 알고 있지? 한 사람의 생명의 무게는 우주 전체를 합친 무게보다 무겁다 했다. 너희들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도 잘 안다. 만약에 노력에 노력을, 최선에 최선을 다한다 해도 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부탁하는데 선생님하고 부모님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부모님하고 내가 기꺼이 너희들의 작은 희망의 부시가 돼줄기다. 왜? 나는 너희들의 선생님이니까. 부모님한테 잘해라. 이상. 그날 밤 자수를 결심한 상민은 술에 잔뜩 취한 채 평소 정의롭고 남자답다고 생각했던 태풍을 찾아가는데요. 야, 김태풍! 와, 기쁜 치유다. 힘들어, 힘들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라. 갈 데가 없어. 안 되겠다. 술 깨는 약이라도 사올게. 지금 문 연 데가 있어? 편의점이라도 가봐야지 뭐. 그런데 태풍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상민과 지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같은 시각. 우리 진짜 이래도 되는 거냐? 저 새끼가 신고한다는데 뭐 소년원이라도 갈래? 진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진짜 씨발. 모르겠으면 씨발 형만 믿고 따라와 이 새끼야. 사실 상민의 자수 계획을 눈치챈 정태가 그들을 납치했던 것이죠. 눈 까라 이 씨발 새끼야. 그러게. 잘 좀 하리 그랬어. 잘 이 새끼야. 주은지, 저녁 감시 잘해라.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은지가 이들을 남몰래 도와줍니다. 태풍이 번호 뭐야? 태풍이 폰 번호. 몇 분 후. 야, 밟아. 이 사실을 알게 된 건달 익준은 상민을 죽일 기세로 밟기 시작하는데. 개새끼를 칼친구를 해? 뒤져, 씨. 야, 장민아. 장민아! 이게 뭐냐? 형 마음 아프게. 야, 형이 술 사줘, 용돈 줘. 야, 나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랬어? 대답해봐. 대답해 보라고, 이 새끼야. 아유, 씨발. 때리는 것도 힘들다. 야, 나 좀 이따 보자. 야, 성민아. 네 선물 아주 마음에 든다.
야, 잡아.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이따라키마스. 태풍이 나타납니다. 지우야! 태풍아! 왜? 그렇게 일진들이 태풍에게 깨지자 이번엔 익준의 부하인 건달들이 나서기 시작하는데요. 야, 뭐하냐? 밟아. 놈 봐라. 여기 이 새끼가. 우리 놈의 새끼가. 만든듯 싶어. 그 틈을 타 상민이 풀려나게 되고 싸움에 합세합니다. 괜찮아 보이냐? 내가 할게. 내가 해, 새끼야. 내 씨발. 끝장을 보자. 지금 그게 할 소리냐? 어? 나 진짜 부탁인데 형이라고 한 번만 해봐. 시끄러워, 씨. 병원이 나가. 마침내 익준을 물리친 상민은 자수를 하게 되고 악마 같은 양아치들은 모두 잡혀들어갑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학교에는 평화가 찾아온 듯 했는데요. 어제 상민 오빠 연락 왔는데 너 보고 싶다고 하더라? 내가 보고 싶은데 왜 너한테 전화를 하냐? 전화 받아주지 마. 질투하니? 질투는... 야! 전라도에서 전학생이. 그런데 전라도를 제패한 전학생이 나타나고. 나가 여수 광천고 대가리 영기철이요. 여기 대가리가 누구야? 새로운 짱이 누굴까 의문감을 남기며. 누구냐고?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죽고 양아치들이 모두 벌을 받게 돼서 좋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